유한타증과의 김석환 연구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 예, 나와주셔서. 네. 오늘 마침 오신 날이 주가가 좀 괜찮은 날이네요. 네, 그러게 말입니다. 예. 네.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최고치로 마감한 겁니까, 종가가? 네,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고치죠. 2770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. 네.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가 기준상으로는 최고치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되게 간만에 그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는 좀 양상이 나타났었거든요.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뭐 미국 글로벌리하게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안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은 예. 이제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인 상태에서 마감을 했고요. 오늘 이제 기관들이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좀 유입이 되면서 대체적으로 좀 언택에서 컨택과 관련한 종목들. 그러니까 장 전에 미국 FDA에서 FDA 이제 백신 자문위원회에서 화이자의 백신을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하도록 권고한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서 관련한 섹터들의 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좀 움츠렸던 수요의 소비 수요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이제 유통이라든지 네. 이런 내수 관련 내수 소비 관련한 종목들의 오늘 움직임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외에도 뭐 보험이라든지 뭐 조선 관련한 종목들의 움직임도 탄력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제 통신 같은 종목들도 상당히 좋았고요. 이런 움직임들이 오늘 전체적인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동안 좀 쉬었던 것들이 꽤 갔네요. 네, 아무래도 뭐 기존에 저희가 언택 관련한 산업들 그러니까 성장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맞춰 있었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동안 네. 이제 가치 기반의 전략적인 종목들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군요. 오늘은 백신이 좀 빨리 나올 것 같은 소식이 있었고 그게 다른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까지.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요. 네. 잠시만요.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아시아 주요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보시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소폭 쉬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. 반면에 이제 홍콩이라든지 다른 대만, 베트남 증시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실제로 이러한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들이 연중 내내 이제 이어오긴 했었지만은 실제로는 이제 11월 달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. 네.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 국제 유가라든지 귀금속 가격에서 좀 같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 현재 국제 유가 동향을 좀 살펴보시면 실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정유주들이 뭐 거의 융단 폭격을 맞았죠. 예. 이제 국내 뭐 정유 3사도 마찬가지였고요. 자료화면으로 보시면은 11월 달 초에 백신이 나온다는 이런 내용들이 들리면서 보시다시피 유가, 그러니까 뭐 브렌트유라든지 뭐 WTI 같은 경우가 11월 이후에 크게 큰 폭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나타냈고 네. 일단은 뭐 하반기 들어서는 가장 최고치의 움직임을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기타 금속값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. 제가 수요일 날 와서 철광석 가격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중국의 철광석 가격을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뭐 미스터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리 가격이라든지 알루미늄 가격도 지금 보시면은 뭐 11월 달 들어서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가 좀 글로벌리하게 좋은 모습을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뭐 국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좋았고 뒤에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리하게 철강 관련한 섹터 관련한 기업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네. 보시다시피 이제 미국에는 물론 이제 ADR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 브라질의 최대 철강사인 발레사라든지 그리고 네덜란드가 본사가 있는 뭐 아르셀로미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보시다시피 상당히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. 전반적으로 뭐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좀 상당히 슬로우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은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들 증시에서도 꽤 선전하고 있다. 네, 그렇죠. 말씀. 내년 실적을 겨냥해서 네. 미리 선취매 들어가는 그런 매수자가 있다는 말씀이죠. 네, 그렇죠. 뭐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에 뭐 SK 이노베이션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국내 이제 대표적인 기업 뭐 철강 회사인
포스코의 변신도 한번 기대해 볼만하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포스코와 포스코 케미칼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,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철강과는 달리 또 소재 회사로서의 변신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부분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오늘 또 뭐 어떤 얘기 좀 준비되어 있어요? 요즘 IPO 시장에는 이런저런 큰 회사들 미국에 뭐 도어대시나 에어비앤비 올라오면서 좀 핫한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12월에 IPO 어떤 회사 좀 있습니까? 네,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 중에 이제 지놈앤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가 지놈 앤 컴퍼니. 네, 코넥스 네. 일단 뭐 시총 기준으로는 이제 1등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좀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고요. 한번 실제로 이제 지금 미국의 연말 IPO 시장이 상당히 핫하거든요. 뭐 미국판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어대시라든지 예. 도어대시 같은 경우도 엊그저께 상장을 했고요. 이제 어제 여러분들 뭐 해외여행을 가시면 실제 호텔이나 이런 데도 많이 머무르시긴 하지만은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공유형 숙박 뭐 저도 해외 나가서 여러 번 이용해 본 경험도 있기는 한데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상장을 하면서 거의 뭐 상장한 날 공모가 대비 100% 넘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였었거든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에 어떤 기업을 한번 관심 있게 볼만하겠냐라고 했을 때 지노맨 컴퍼니를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자료화면을 좀 보시면 이제 빌 게이츠가 2018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었거든요. 네.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 개화되고 있는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시장에 좀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춰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이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바이옴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가 있습니다. 예.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이제 오픈바이옴 같은 경우는 이제 궁금하시면은 이 회사를 한번 검색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구글에다가 오픈바이옴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되는데, 실제 이 장내 미생물을 채취를 하는데, 그 채취를 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채취는 한 건 아니고, 이제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네. 받아서, 그걸 이제 정제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걸 약으로 만듭니다. 변으로, 그래서, 변으로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 화면상에 보면은 거기 그 건강한 사람의 변을 약으로 만든 게 이게 뭐 한 달치 약값이 한 1,700불 이렇거든요. 비싼 건 이제 2,000불이 넘어가고. 네. 이제 그러면 이제 장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설사 같은 그런 병들이 있는데 예. 그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. 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이러한 퍼포먼스들이 현재 미국에서는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하면은 가장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우리 뭐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뭐 유산균 이런 것들인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 좀 더 디벨롭해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치료제 시장이 점진적으로 열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저 회사가 최근에 IPO 한 회사입니까? 지금 코넥스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. 이제 네. 상장 2년 차이고. 오픈바이옴이요. 오픈바이옴은 비상장입니다. 비상장. 네, 비상장이고요. 이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의 치료제의 서막을 열리게 됐던 게 뭐냐면, 이제 이런 좀 실험인데요. 이걸 뭐냐면, 비만과 좀 연관이 있다. 장내 미생물이. 비만과 좀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,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제 멸균한 쥐에다가 이제 투여를 해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게 정말 뚱뚱한 쥐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 또 날씬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멸균지에 넣어보니 이게 날씬한 쥐가 됐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좀 밝혀지고 있고 네. 관련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결정하는군요. 네, 네 그렇습니다. 그 뒤에 보시면은 아직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항암제 하면 아주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아직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쪽은 많이들 모르세요.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임상 단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. 있기는 한데 아직 뭐 그렇게 확 눈에 띄는 기업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거기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얼마 전에 상장했던 신규 상장했던 고바이오랩이라든지 이제 그 앞단으로 좀 가보면 이제 천랩 이런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좀 대표할 만한 기업이 뭐냐면 세레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
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흔히들 그냥 속된 말로 설사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. 네, 예. 예. 그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근데 방금 말씀드린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대사질환 쪽과 많이 좀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장염이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크로바이옴, 그러니까 노블 타겟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장내에 여러 미생물 중에 치료가 가능한 이제 그런 미생물을 걸러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지금 이제 확정 공모가가 지난주에 이번 주 수요 예측을 통해서 4만 원으로 결정이 됐고요. 그러면 예상 시총이 한 5,300억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코넥스에서 오늘자 기준으로 보면 한 8,600억 정도 되거든요. 네, 그래서 이거 오버밸류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결국에 이제 피어들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일반 청약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상장 예정일은 12월 23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지노맨 컴퍼니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면역 항암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와 관련해서 머크와 화이자하고 공동 지금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. 임상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약으로요? 네. 그러니까 지금 머크하고 화이자에서 나온 그 면역 항암제인 바벤시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 지노맨 컴퍼니가 발견한 이 마이크로바이옴 노블 타겟이 있는데 그 물질을 같이 콤비네이션해서 병용 임상을 하고 있는 거죠. 네,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와 관련한 이제 연구 결과들이 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더 내용이 좀 나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회사 그 증권신고서에 나와 있는 주요 경쟁사들과 뭐 비교했을 때 피어 대비 경쟁사 대비 밸류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뭐 지금 시점에서는 현재 시총이 한 8,700억 정도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피어 대비했을 때는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경쟁사들이 많이 그런 임상 단계가 많이 진행되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. 임상 단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전임상에서 임상 1, 2상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면역 항암제 기업도 이제 꽤 여러 곳이 증시에도 올라와서 네. 한번 날 잡아서 따로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. 네. 우리는 아직 이거 그냥 우리라고 하면 안 되고 저는 유산균이냐?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장내 미생물을 이식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럼 그거에 어떤 뭐 특허권이라든가 네. 그런 게 어떻게 보장이 되길래 저게 저렇게 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연구는 저건 보통 어떻게 되나 뭐 신약 개발 과정이랑 비슷하겠죠? 네, 비슷하긴 합니다. 이제 근데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약이 나올 때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는 백신에 대해서도 어떤 이슈가 있냐면 항상 그 세이프티, 즉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효능과는 별개로 근데 이제 이 장내 미생물을 활용을 하면 장점이 뭐냐면 그런 그 효능을 별개하고 안전성 측면에서는 낫다라는 거 하는 거죠. 왜냐하면 우리 몸에 있는 거니까. 그걸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남의 몸에 있었던 거긴 하지만 네, 그렇죠. 가장 큰 걸림돌은 찝찝함 인가?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은 뭐 이 정도 배우면 되겠습니까? 오늘 또 어떤 거 좀 알려주실 만한 포인트가 남아 있으시면. 네, 뭐 일단 제가 이제 이 3프로 처음 방송을 아마 그 지난주인가 한번 나왔었는데 네. 그때 그 아침 방송을 이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. 예.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자료가 이제 이 자료인데요. 한번 자료 화면을 좀 보시면. 그러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들이 과연 이제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해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제 약간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. 보관이나 유통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시다시피 지금
메신저 RNA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한 7, 80도 정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고요. 네.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 20도의 냉동 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글로벌리하게 콜드체인 관련한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. 이제 그 이후에 현재 글로벌리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많이 이제 올라왔죠. 실제 11월, 10월 말, 11월 초 이후에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주가가 좀 탄력적이었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뜨뜻미지근하고 있다.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외에 좀 한 가지 참고해서 이제 보실 거는 뭐냐면 과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이러한 백신들이 현재 코로나 확산세에 해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네. 봤을 때 예. 지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700명대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지금 보시다시피 2월 달 1차 그리고 여름에 2차 파동이 있었고 지금 3차 파동인데 거의 뭐 이미 2차 파동은 넘어섰고요. 3차 파동이 거의 1차 파동 이상만큼 가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. 글로벌은 더 심각합니다. 이제 방금 월도미터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7,080만 명 정도거든요. 이게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. 그럼 연말 되면 한 8천만 명 정도 될 것 같거든요. 대략 지금 추산대로 지금 계산을 해보면. 네. 그래서 과연 지금 뭐 원료 공급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는 이런 처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백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안전성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앞으로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노이즈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체적으로 좀 준비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요. 백신에 관한 한 좋은 소식은 다 나온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앞으로 이제 소식이 나온다면 기대할 만한 소식은 별일 없이 잘 맞고 있습니다. 이게 맞습니다. 최대한의 네. 호재고 그거 이외에 다른 건 다 노이즈니까. 그러니까요. 그렇군요. 이게 뭐 백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독감 백신 나오면 맞으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꽤 복잡한 이슈가 있더군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대체적으로는 오늘 제가 들은 얘기는 그냥 비전문가로서 전해만 드리면 백신을 누구나 다 맞을 때 괜찮은 게 아니라 이미 감염됐다가 자기도 모르게 나았거나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? 맞습니다. 그런 분은 또 백신을 맞으면 이미 안에 들어와 있는 바이러스가 있어서 또 뭔가 메커니즘이 참 꼬인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. 맞습니다. 모르지만 네. 들으셨어요? 그렇죠. 이제 흔히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사이토카인 폭풍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한번 그걸 항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또 한번 이렇게 예. 넣게 되면 저도 뭐 물론 이제 비전문가이긴 하지만 이쪽을 좀 스터디해 본 사람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크리닝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특정 사람이 백신을 맞을 때 예. 이미 코로나를 겪었는지 또는 겪지 않았는지에 대한 스크리닝이 필요하다. 그럼 결국엔 지금은 이제 진단 시장 그러니까 그렇죠? 흔히들 이제 진단 키트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근데 지금과 같이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예. 과연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분자 진단과 같은 방법들이 그 수요를 과연 충족시킬 수 있을까,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잖이 있죠. 그러게요. 네. 어찌 보면 또 이게 이렇게 되면 그럼 백신 맞기 전에 실제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맞습니다. 진단시약 만드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시장 생기나 이제 하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저런 복잡한 사연들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스터디가 되어야 되는 문제 같아요. 예, 네 맞습니다.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. 네. 주말에는 뭐 하십니까? 연구원님 집콕 해야 되지 않을까요? 평소에는 주말에는 뭐 하고 지내셨어요? 아 육아를 해야죠. 네 그렇구나. 육아를 해야죠. 고맙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